지콩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경 편두죽이라고도 하고요. 문헌자료 1 농정회요 본문 100편두방근 인삼이전 작세편 용수전즙 함의작죽 공령위말 정일량 갱미이압 선자죽, 숙화복령 말동자, 기식, 치욕, 수불, 뚝수, 번역문, 백편도 반근, 인삼 두 잔을 작은 편으로 썰고, 물을 넣어 끓여 즙을 만든 뒤에 살을 넣어 죽을 쓴다. 복령을 가루내어 깨끗한 것으로 한 양을 맵살 두과 함께 얹어 죽을 쓴 다음, 복령 가루를 넣어 함께 끓여 먹는다. 잠자려고 해도 잠을 잘 수 없는 증상을 치료한다. 조리법 방법 1. 1. 백편도 0.5근과 인삼 두 절을 작은 편으로 썰어 물을 넣고 끓여 즙을 만든다. 2. 1회 쌀을 넣고 즙을 쓴다. 방법 두 번째. 복령 가루 한 양을 엽살 두과 함께 넣고 죽을 쓴다. 2. 1회 복령 가루를 더 넣고 끓인다.